우리 인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죠. 하루하루 음식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일인데요. 음식 고유의 맛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말고도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단맛은 힘을 내게 하는 원초적인 맛이고 쓴맛은 독성을 판단해 먹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맛이라고 합니다. 또 짠맛은 힘없을 때 정신 번쩍 나도록 하는 맛이고요. 신맛은 간과 담낭을 좋게 하는 맛이죠. 그리고 눈물을 쏙 빼게 하는 매운맛. 저는 이 매운맛의 매력에 요즘 빠져있는데요. 혀가 마비되는 통증을 유발하는데 왜 자꾸 또 생각날까요? 고생하면서도 다시 찾게 되는 매운맛. 이 맛 참 매력적인 맛 같아요. 사람도 그런가요? 5월 27일 수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로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났는데요. 그 당시 피란민의 망향과 서름을 달래주었던 그 노래. 지금까지도 성인가요는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온 대중음악입니다. 고향의 추억, 삶의 애환, 기쁨, 사랑, 슬픔을 담고 있는 그 노래, 또 깊은 역사를 가진 트로트를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짝교실. 네,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짝교실. 우리 조합원 불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아유, 제가 타이어가 오다가 네. 펑크가 나는 바람에 거의 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예, 예, 강변북로에 들어서서 네. 강변북로에서 펑크가 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또 레카차를 불러서 네. 그 레카차가 출근 시간이라서 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방송을 네. 펑크낸 네. 사고를 또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서 방송도 펑크 내셨죠.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사고 안 나기에. 네, 사고는 안 났고요. 네. 당연히 그 맨 끝 차선으로 달리고 있을 때 네. 그때 터져갖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잘 수리가 됐나요? 예, 예, 바로 수리됐고. 네. 펑크만 났습니다. 네. 난 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 2주 만에 뵙잖아요. 예,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예? 네. 아니, 그냥 뭐 석가탄실에 뭐 잠깐 기절한 것도 있고요. 네. 나름 잘 지냈습니다. 조합원들도 만나는 시간도 가졌었고, 네. 뭐 여행도 갔다 왔고, 네. 기타 등등. 연휴였잖아요. 예, 예. 사실 주말이랑 석가탄실일 때. 네. 어떻게 연휴 때? 푹 쉬었나요? 아니요. 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금요일서부터 네. 석가탄실까지 3박 4일짜리 캠프를 이렇게 네. 진행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을 하셨군요. 일을 하면서 중간에 시간 날 때 잠깐 여행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석가탄실에는 절에서 네. 불공 드리러 갔다 네. 오고 뭐 예불 드리러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네. 연휴가 연휴 같지 않게 이렇게 훅 딱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힘들 때 네. 힘든 것도 뭐 여러 가지인데. 네네.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살면은. 예. 살면 참. 그 어릴 때만 힘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힘든 거, 일은. 저는 힘든 것도 약간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든 걸 즐긴다고요?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인생은 즐긴다고, 즐기면.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적 있잖아요. 네. 힘든 것도 그냥 때 되면 시간 네. 지나가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간 네. 지나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네. 뭐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 순간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시간이 약이긴 한데 네. 그 순간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순간이 약간 힘들잖아요. 근데 좀 네.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오래 생각하면 흰머리만 네. 늘고 주름만 늘게 되니까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라서 걱정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좀 흰머리가 없으시군요. 아유, 흰머리 좀 많은데요. 염색을 해서 다 가렸죠. 아, 참 마음이 힘들 때 그 네. 하나의 방법이네요. 빨리 잊고자 노력하는데 그 잊고자 노력하는 건 그 사람들이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보통 다 보면. 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라든가 네. 그거에 빠져서 지내시는 것도 빨리 잊는 네. 고민거리가 빨리 사라지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잊으려고 해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수련들을 좀 하시면. 네. 가장 좋은 수련. 뭐 추천해 줄 만한 수련이 있으신가요? 술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예, 힘들 네. 때 술 먹으면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거든요. 생각이.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술은 좀 피하시고 네. 몸을 쓰는 육체노동을 좀 하시면 청소를 하신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네. 네. 손빨래를 좀 하신다던가 손빨래 네. 네, 손빨래 좋네요. 가장 좋은 건 이불빨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네. 이불 넣어놓고 그냥 막 밟아가면서 네. 신나는 음악 틀어놓으시고 네. 네. 아, 몸을 쓰는 거 맞아요. 네네. 그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독의 뽕짝교실. 네. 오늘 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이따가 전화 연결 음치 노래방. 근데 음치 노래방인데 노래를 아니 오늘 그 네. 전화 연결 준비해 주신 분은요. 네. 기본 검증이 되신 분이에요. 네.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체육대회 때 노래자랑이 네. 끝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음치교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얼마나
네. 생방송에 떨지 않고 네. 잘 소화해 내시느냐 네.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동안 제목만 타이틀만 음치 노래 교실이었지 음치 도전 음치 탈출이었지 뭐 노래 다들 최고셨습니다. 어떤 네네. 분은 그 돌고래 고음까지 아 예, 예, 예. 네, 어떤 조합은 아 그분 우리가 체육 대회 때 모셨었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노래를 또 이렇게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네. 안개비의 주인공이죠. 예, 예, 네. 안개비의 주인공 그 네. 우리 화무실용님이 오셨었는데 네.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인사 말씀만 하고 노래는 다른 분을 지목하시더라고요. 네, 노래는 결국 못 듣긴 했는데 네. 어쨌든, 비싼 분이십니다. 비싼 분 아무 때나 예, 예. 노래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아 타이어는 스스로 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트렁크에 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 있어서요. 아, 맞아요. 그 타이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달구지님이 불동님 건강 회복 잘 되었나요? 예, 혹시? 완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체육대회 때 네. 목도 쉬고 목도 쉬셨죠. 좀 치아도 부러지고 네. 뭐 기타 등등의 저기가 네. 있었고요. 네. 지금은 약간 다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8배를 들였기 때문에 네네. 그 허벅지와 그 안 쓰던 근육들이 지금 많이 당기긴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건강은. 네. 건강. 이제 여름이잖아요. 예, 예. 여름에 저는 꼭 그 삼계탕을. 네. 네. 안 먹으면 여름을 못 날 것 같다는 느낌에. 네네. 삼계탕을 여름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데. 여름에 이렇게 여름을 잘 나는 음식 있나요? 뜨거운 음식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몸에. 네. 찬 음식은 네. 좀 이렇게 탈날 염려가 있으니까. 아, 오히려. 탕 종류가 좀 네. 몸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지, 여름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보약을 드시려면, 인삼 종류 드시려면 지금 드셔야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드시면 땀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미리 지금 보충을 해놔 체력이 네. 여름을 견뎌내주시니까요. 네. 혹시 올여름에 보양식을 좀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5월, 6월에 좀 드시는, 네. 미리 드시는 게 좀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여름 정말 더울 것 같아요. 저 벌써 이렇게 더워서 저는 요즘 운전하는 게 너무 너무 네. 힘들거든요. 아, 저 걱정됩니다. 여름. 진짜 뜨거워요, 날씨. 네. 아, 여름에 좀 힘 없으신 분들 여름 나기 네. 힘들잖아요. 네. 진이 빠지니까요. 체력이 네. 조금 이렇게 딸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네. 대비를 하셔야 되는 여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불독의 뽕짝 교실 오늘 첫 곡 일단 듣고 예, 예. 볼까요?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자,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냥 편하게 골라봤습니다. 우리 태진아 씨의 노래인데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가끔가다 듣거든요. 아.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좋은 노래니까 한번 네. 잘 들으시면 새겨서 가사를 좀 새겨드려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어떤 노래죠?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네. 아, 힘들어도. 잘 살게 되겠죠. 네. 잘 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이 노래, 뭐, 듣고, 잘 못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계속 잘 살 거야, 라고 너무 많이 외쳐주시죠? 네. 정말 힘들 때 그냥 이 노래 듣고, 아유, 잘 살아야 되겠다. 네,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노래입니다. 경쾌하기도 하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우리 사회 좋은 사회니까요. 네. 잘 사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럼요. 네. 그것 때문에. 그 희망이 없으면. 그럼요. 살아내기 힘드니까요. 네.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그럼요. 노래, 이 노래 듣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태진아의 잘 살 거야 들었고요. 이제 전화 연결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이신지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우리 댓글에 사연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연님 출첵합니다. 화무11홍님 노래 아쉬웠어요. 건강은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화무11홍님 노래를 꼭 들었어야 했는데 못 들었죠. 우리 체육대회 같이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사도연님. 와이로님은 그 성악곡처럼 부르신 분이 아니고요. 나와서 그 쿨의 노래를 애상이었던가요? 아, 슬퍼지려 하기 전에 불러주셨던 분이고요. 저희 경기남동부 지역 이천지회 총무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했던 그 분이셨습니다. 노래 신나게 불렀기 때문에 정말 그 세계 지역의 조합원들이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댄스의 장을 펼쳤던 그 노래
예, 주인공이 와이로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행복한 둥이맘님, 또 출첵해 주셨고요. 달구지님 또 와주셨고요. 워렌 버핏 67전님 또, 아, 여기까지는 우리 댓글에 올랐던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핑플님도 반가우시다고. 예. 타이어 펑크로 방송 펑크 내신 분. 예. 진님도 노래, 옥상 달빛의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이다님이, 와, 뽕짝이다. 불동님 반갑다고요. 네, 하나름님도 오셨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남동부에 대의원을 맡고 있고 성남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4대강 저지 최원길입니다. 네, 경기 남동부에서 네네. 활동하신 조합원 4대강 저지. 네. 아, 닉네임이 4대강 저지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활동 많이 하시나요? 지금 5대강 한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할 일이 더 많아지시겠는데요. 네, 네. 5대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동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지요? 아, 못 지냅니다. 아침에 이게 웬 난리입니까? 아, 아침에 이게 웬 난리일까요? 고맙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불동님에게 전해 듣기로는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별론가요? 특히나 이 아침 시간에는 목이 잠겨서. 네. 지금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아침 시간엔 가수한테도 노래 부르라면 실례거든요. 그럼요, 예. 네. 가수가 아니니까 붙어 있겠죠? 노래는 원래 좋아하시나요? 노래 하시는 거? 노래방에 요새 자주 갈 기회가 없는데요. 그냥 그럭저럭 부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어떤 노래 오늘 부르실 건가요? 그냥, 지난번 남동부 체육대회에서 네. 불렀던 모나리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나리자, 조용필의 모나리자요? 네네, 맞습니다. 아, 사실 이 반주가 잘 전화기로 전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반주 잘 안 들려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귀에 잘 되시고. 아, 네.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네. 일단 듣고 올까요, 불동님? 예, 예. 네.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는 어떤 게 네. 포인트인가요? 모나리자요? 네. 경쾌하게 그냥 신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쾌하고 신나게. 네. 예. 네. 박자만 잘 맞춰서 이렇게 부르면. 아니 요 노래는 박자 살짝 놓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박자 좀 쉬운 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대강 저지님의 노래 조용필의 모나리자 반주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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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직 시작 아니고 잠시만요. 자, 하 뭘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다 눈물이 없는 아, 박자 무섭네요. 네, 추억만을, 추억만이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있도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는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을 싫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는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아 간주 중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조금만 날 천천히 날 몰리자 몰리자 그런 표정을 싫어해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아우 노래 좋습니다. 지금 간주 중이고요. 네. 지금 4대강 저지님, 네. 4대강 저지 조합원님의 노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기타 간주죠? 네. 자, 정녕 그대는 둘, 셋. 어이. 정녕 그대는 나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간주가 네. 잘 안 들리시죠? 예, 예. 목도 안 풀리니까 예, 예. 예, 어떻게 불렀는지 정말 최악인 상황입니다. 아, 그건 나중에 파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한번 들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방향으로 네,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이, 그, 솔직히 전화로 하면 반주가 잘 안 들려서 예, 예, 예. 특히 이 노래가 제가 듣기는 반주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네. 저희가 안 들은 맞아요. 그 노래 부르시기 어려우실 텐데 노래를 그러니까 자 많이 들어서 자기 노래로 소화를 네. 시켜놨다면 언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시작을 네. 해야 되는지 아실 텐데 네. 급하니까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화로 노래한다는 건 약간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침에 노래해서 박자가 약간 그랬지만 목소리는 이제 글쎄요 목소리는 너무 좋으신데요. 네. 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음정은 거의 뭐 틀림없이 나가셨어요. 그렇죠. 좀 네. 음이탈이 있고 약간 더 다운시켜서 부르신 건 있지만 네. 이 박자는 노래방에서 부르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부르실 때는 박자 다 맞아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 근데 오늘 긴장을 하시니까 네. 먼저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 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이러냐면 반주가 안 들려서. 반주가 잘 안 들려서 네, 네. 전화기로 노래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원래는 일정하게 박자가 틀린다는 건 네. 박자가 이렇게 저기 간다는 건 템포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가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노래 반주를 정확하게 들리실 때는 네. 정박자로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 분 같습니다. 지난 체육대회는 뭐 정말 가수셨다며. 예, 예, 예. 네. 노래 잘 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그 4대강 저지님. 네. 노래하기 힘드셨는데 이렇게 노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게시판에도 까칠한 이주부님이 목소리 참 좋으세요 해주셨고 흰개구리님 지난 체육대회의 추억이 백댄서로 춤춰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우리 흰개구리님도 나오셔서 네. 이 노래 하실 때 옆에서 다 백댄서로 다 활동해 주셨던 분들인데 그렇군요. 네. 네. 운동회 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이다님도 해주셨고 와이로님 모나리자 반주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 노래 박자 맞추기 힘든 노래인데 그래도 이 정도 해주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예. 네. 잘 안 들려서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냥 그걸 이렇게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부르셨으면 네.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잘 진행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반주가 좀 안 들린다는 그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하죠. 네, 우유 캡틴님이 4대강님과 4대강을 같이 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뛰시면서 부르는 듯한 그래서 네. 약간 빨리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 네.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우리 네. 여기 지금 보면 대우 형님이 네. 황시비롱님에 이어 본인의 네. 인생의 한 페이지에 흑역사를 쓰셨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돌고래 창법은 아직까지 네. 따라올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대강 저지님. 네. 네. 요즘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남동부 모임 갔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회가 또 성남 지회가 따로 있어서요. 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조합원들과 같이 재밌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연휴 기간에. 아, 네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아, 뭘... 사무실에. 네네. 예, 워크숍을 빙자한 이제 음주 가무 행사였죠. 아, 예예. 네, 그런 사무실 모임이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셨고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하셨나요? 음주 가무의 그 메뉴라든가. 네. 좋은 음식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네. 김포에. 네네. 동강도라든가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동강도로 갔고요. 아, 동검도? 아, 동검도, 네. 동검도는 강화입니다. 제 고향 강화에 있는 데가 동검도고요. 예, 예. 아, 김포 좀 지나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 갔다 왔고요. 예. 프로그램은 사실상 많은 그 우리 사무실 식구들과. 네네. 이렇게 1박 2일로 어디 이렇게 놀러 갔던 기회가 없어서 이제 회식은 가끔가다 했었는데. 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돈독한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조합원도 가서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조합원? 네. 어느 분? 조합원은 없었고요. 연지연곰탕 우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어디요? 연지연곰탕에. 연지연곰탕. 아, 네, 맞습니다. 거기가 조합원. 가는 길에. 예, 예. 아, 가는 길에. 예, 예. 네네. 연지연곰탕 맛이 어떤지 품평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맛이 깊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께서 무료로 내주신 막걸리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막걸리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 네. 아니, 아, 그런 또 이벤트가 행운이 네네. 있으셨군요. 네. 몇 분이나 같이 가신 거예요? 우리 일곱 명이 같이 갔어요. 아, 그럼 두 테이블을 차지하셨을 텐데. 아, 네네. 거기서 그 연지연 곰탕 만드셨나요? 아, 예. 그, 제일, 보편적인 식사인 것 같았고요. 네. 뭐 도가리탕이라든가 다른 메뉴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식사 때문에. 아, 식사 때문에. 네. 막걸리는 어떤 막걸리를 주시던가요? 소개 좀. 아, 그 막걸리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예.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네. 시중에서는 잘 접하기 힘든 그런 네, 막걸리. 맞습니다. 네. 또 워낙 또 한 술 하시잖아요. 그 소문 나면 안 되고요. 예. 어쨌든 네, 즐거운 여행 되셨으니까 이제 또 5월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네. 네. 오늘 노래 이렇게 아침에 어려운 와중에 노래 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5대강 저지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네, 곰탕, 걱정이 많습니다. 네, 곰탕도 많이 드시고 삼계탕도 네. 드시고 탕 많이 네. 드시고 네. 앞으로 또 5대강 저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오늘 도전 음치 탈출 우리 4대강 저지님 네,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 노래 아침에 부르고 이게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요. 네. 아침에 목을 저기 한다는 건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이렇게 이걸 미리 섭외를 네. 되신 분들은 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 네.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하시면서 소리를 좀 질러보시는 게. 진짜로 목욕탕에서 부르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그 목욕탕이라는 게 집에 있는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 좀 푸시고. 그러고 이제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부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좀 못해도 네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네. 웃음을 드릴 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쌓는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목소리 네. 듣고 서로 사는 얘기 듣고 뭐 그런 거죠. 아, 오늘 또. 아, 요거 제가 네. 물었는데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분들이 네.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세요? 신청하려면 신청 제발 게시판으로?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게시판으로 뭐 그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네. 그냥 뭐 그 도전 음치 탈출 신청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요. 네. 아니면 그냥 미디어 협동조합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직도에 네네. 그렇게 각자 아 조직도에 하면 그 네, 이메일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 이메일로 메일 주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고 게시판에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 이번에 들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나훈아 씨의 노래 여러분들이 좀 지금 두 곡이 약간 신났잖아요. 네. 이제 좀 차분하게 들어보시라고 나훈아의 사랑 준비해봤습니다. 아, 나훈아의 사랑. 네, 제가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어떻게 선곡해 주셨나요? 사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요? 네. 사랑은 언제나 필요하잖아요. 언제나 필요한데 특별히 더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은 사랑이 필요한 시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랑 듣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네, 나훈아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참, 이 노래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노래 어렸을 때부터 잘 부르시고 그랬는데, 이 나훈아와 남진. 라이벌이죠. 항상 뭐. 예, 예. 인생의 라이벌이었는데. 두 분이 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뭐 라디오에 나와서. 네. 요즘은 나훈아 씨는 활동 안 하지만 남진 씨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살아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둘이 같이 한 번도 무대에 같은 무대에 서본 적이 없대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가수를 예, 예. 유지했던 왜냐하면 그 두 분이... 팬클럽이 네.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네. 정말로 예전에는 네. 그 지금은 콘서트인데 예전에는 다르게 명칭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그 이렇게 리사이틀을 하면 그 팬클럽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라이벌 의식도 있어가지고 예, 예. 본인들도 일부러 같이 공연을 피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었을 수 겁니다. 있었을 텐데. 요즘 같으면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 그 가장 쟁쟁했던 잭스키스와 네. H.O.T.의 버금가는 더했을 거라고. 더했죠, 네, 사실. 네. 그런 팬덤 이런 네. 팬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같은 무대에 서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후회가 네, 요즘 네. 인생 살다 보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요즘 나훈아 씨는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네. 네.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라이벌이고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섰으면 후회 지금 안 했을 텐데. 그럼요. 네. 그 우리 불독님도 예. 뭐 그런 라이벌이 있으신가요? 제 라이벌은 그 저희 스승님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같은 직업을 지금 갖고 있기는 한데요. 뭐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뭐 그런 적이 아니라 사회 나와서 이제 제가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네. 그 이벤트업을 막 시작해 갖고 10년 정도 이제 행사를 뛰고 나서 어른들하고 행사를 하려니까 조금 더 공부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에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라이벌로. 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네. 자기의 밥줄을 자꾸 뺏는 건 이거 도의가 아니다.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무서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네. 일을 줄이시면서 넘겨주시고 하는 네. 그런 강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라이벌로 생각한다. 가당치도 않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제 라이벌은 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셨잖아요. 네. 항상 너무 고맙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방송 오늘도 좋은 방송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멀리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은 제가 그 이 치료를 끝내야 네. 되기 때문에 한번 네. 점검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아, 점검 받으시고 타이어도 한번 다시 점검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임대웅의 음악 제약.
아,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 제약. 네. 오늘도 한 시간 반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제약 오프닝 작가 지윤의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